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많은 팬분들이 요청을 했었던 나무위키 읽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나무위키 들어가 볼게요. 궁금하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을지. 오! 정은지, 1993년 8월 18일, 26세. 응? 만, 26살이네. 내가 동생이다, 얘. 163cm에 48kg. 굳이 제가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TI가 INTP예요. 조용하고 과묵하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좋아한다. 근데 제가 정말 일할 때의 모드랑 일을 안할때 모드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말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일을 안할 때는 되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거나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일 때는 정말 그냥 없는 듯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해두고 있다가 막판에 후다닥 일처리하는, 오, 너무 맞아요. 때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수가, 맞아요.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 저 거만해 보인 적 있었나요, 혹시?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겠지. 자, 다시 돌아와서. 반여초등학교 전학, 위봉초등학교 전학, 신제초등학교. 우와, 이것도 다 나와 있네? 소속그룹, 에이핑크 주지룡. 주지룡도 이제 그룹으로 쳐주시는 거구나. 포지션, 메인 보컬. 자, 별명, 능.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별명이죠. 이게 왜 능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죽이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멍멍이, 멍멍지, 멍지, 능. 이렇게 또 줄여서 많이 불러주세요. 정오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 별명 들었을 때, 회사 앞에 누가 찾아오셨는데, 오빠!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 보고. 요즘에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봄이 덕후. 꿈덕이라고 하죠. 링크도 있다.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랑 DC 인사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은지 갤러리. 내가 굉장히 자주 눈팅을 하는데 말이죠. 제가 지금 갤러리를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죠? 와, 정은지 짱 이뻐. 문지 누나 항상 행복하길 바래. 은지 내일, 덜덜. 이거 한번 봐야겠다. 뭘까? 네일 아트를 하면, 평소에 네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하면 정은지 컴백 각이다. 뭘 찍는다. 뭘 촬영한다. 이런 식으로 제 스케줄을 유추하시더라고요. 잘 유추해 보십시오. 무슨 스케줄일까요? 제 인스타그램 한 것도 지금 다 캡처해서 올리십니다. 이렇게 좀 스티커 붙여가지고 사생활 보호해 주셨네요. 역시 우리 팬들 너무 착한 거지. 오, 와, 정은지 진짜 짱이뻐. 이런 거막 클릭하게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뭐가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야. 어머, 이거 고등학교 때 셀카 찍은 건데.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 풍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였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KBS 부산 동료 프로그램에 접니다. KBS에요. 제가 첫 방송한 게 새물놀이처럼 노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수이 터졌다. 이때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형편이 좋지 못할 때였는데 왕중왕전에 나가는 거니까 엄마가 투자를 하신 거죠. 나름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갔는데 떨어진 거죠.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이 노래를 하려다가 제 막판에 아기 다람쥐 또미로 바꾼 거거든요. 엄마가 네잎클로버를 했어야 한다며 네가 네잎클로버를 했으면 상을 탔을 텐데 인기상이라도 탔을 텐데 아기 다람쥐 또미 때문에 너가 진 거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이제 키 163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제 키는 162.7이라고 한다. 162.3입니다. 아마도 또 데뷔 이전에 올라왔던 게 제가 제니퍼 허드슨의 Love You I Do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커버해달라는 그때와 지금의 목소리를 비교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해 뭐합니까? 지금 들으면 너무 고퍼지죠. 이때 부른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잠깐만. 춤신추망으로 넘어왔는데 말이죠. 굉장히 하찮은 춤 실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재다능한 정은지도 안 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춤.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덜 배운 겁니다.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최근엔 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정은지 본인도 어필하고 있으며, 아예 진짜 어필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있었네. 멤버들도 인정. 멤버들이 댄싱 머신이라고 불러준다. 불러준다. 자, 정은지의 발매 음반. 갈수록 참여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앨범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갈수록 참여도가 높아진다. 그럼 이 다음 앨범은 얼마나 참여도가 높아질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러브데이가 이제 맞대결하는 노래라고 굉장히 또, 맞아요. 허각 선배님과도, 선배님 아니죠? 후배님이죠? 허각
후배님과도 듀엣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반도 안 와. 심지어 제가 많이 스킵했거든요. 짧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많은데 10년이나 했는데. 오 진짜 이걸 다 팬분들이 써주신 거잖아요. 그쵸? 와 진짜 정성 짱이다. 슬기로운 뭉지 생활 예 슬문 크루 담당 인력들을 지인들로 구성했으며 각각 백수 크리스탈 KFC라는 닉네임을 쓴다. 조회수 937만? 뭐가? 우리 총 조회수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저 우리 슬문 역사가 다 있다. 원래는 라디오 DJ 컨셉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했으나 가요광장 DJ로 섭외되는 바람에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다. 진짜 우리 컨텐츠 되게 생각했잖아요. 막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라이브를 하네, 막 바닷속에서 라이브를 하네, 막 별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백숙이가 커버의 달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프로필 사진도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야. 와 프로필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 스노우핑크 때 이때 멍멍이라는 별명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이 사진 때문에. 시상식은 우와 상 많이 받았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네 여러분 오늘 나무위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필모를 쌓아가야겠죠.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